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6월 12일 일요일인데요. 저는 지금 이제 고추, 밑에 겨순 제거하고, 겨순 제거하면서 남겼던 그 이파리들, 본잎을 그냥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. 이제는 뭐이 본잎이 역할을 다 했어요. 이제 이게 없어도, 고추는 이제 쑥쑥 클 거고,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따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없어야 앞으로 장마지고 하면 비 많이 오면 이제 흙 튀기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또 탄저균이 묻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발라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. 얘는 되게 이상하죠. 줄기가 뭐 이렇게 돼 있지. 근데 이게 봄에 이제 바람 불때 여기 부러졌던 거예요. 여기 부러진 데 있죠. 부러졌는데 그냥 부었어요. 그랬더니 옆에서 겨순이 나와가지고 겨순을 네 개를 그냥 제가 키웠습니다. 그래서 높이를 보면 이제 다 따라잡았죠. 위에 꽃봉오리도 많이 맺히고 해서 얘도 이제 꽃이 많이 달을 것 같아요. 뒤에 이 겨순 떼주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파리를 깨끗하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. 그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지금 뭐 여기 이쪽은 다딴 거, 이쪽은 아직 안딴거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따면서 또 고추 심은 자리에 풀난 것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에드파머입니다.